여러분 안녕하세요. 과천과학관에서 일하고 있는 유만선 박사입니다. 저는 전공이 기계공학이고요. 그중에 이제 항공우주 쪽에 약간 관련된 공부를 해서 이 질문에 답을 드리러 나왔어요. 비행기는 어떻게 떨어지지 않고 날까요? 라는 질문을 하신 분들은 정말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이미 비행기가 날고 있는데, 원래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게 어떻게 하늘을 날고 있지라는 질문을 주신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좋은 질문을 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비행기는 뭘로 만들까요? 비행기는 쇠나 또 요즘 플라스틱이나 옛날에 나무 뭐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재료들은 이런 물질들은 실은 같은 부피의 공기보다 무겁죠.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공기 위로 떠오를 수가 없어요. 당연히 땅으로 떨어지겠죠. 중력의 힘을 받아서. 근데 날아오르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이런 중력의 힘을 이기고 공기 중으로 떠오를 수 있기 위해서는 중력을 능가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양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비행기에 작용하는 뜨는 힘을 양력이라고 부르고 이 양력의 대부분은 비행기의 날개 부분에서 작용을 합니다. 근데 날개 모양을 옆에서 보시면은 그냥 뭐 약간 쉽게 얘기하면 그냥 넓적한 판처럼 생겼죠. 근데 약간은 유선형, 약간 부드러운 머리 부분이 조금 부드러운 그런 뭐 어떤 평평한 판 모양으로 생겼는데 재밌는 거는 그 판의 위와 아래를 지나고 있는 공기 알갱이들이 여기저기 밀어제 끼는 힘이 있어요. 공기의 분자들, 공기의 알갱이들이 미는 그 힘을 압력이라고 부르는데, 그 압력이 날개의 아랫면에서 윗면보다 더 높은 압력이 작용하도록 공학자들이 설계를 합니다. 제일 처음 그것에 대해서 성공했던 사람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라이트 형제죠. 라이트 형제는 키티요크 해변에서 무려 거의 한 3천여 번의 날개 실험을 해서 성공한 날개를 탑재해서 약 30초간 처음으로 해변가에서 비상하는 데 성공했다고 해요. 그게 결국은 그 양력의 힘이 그 비행기 전체의 무게, 중력의 힘을 능가했기 때문에 그 무거운 물체, 공기보다 무거운 물체가 하늘로 날아오르는데 성공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궁금했던 분들 되게 좋은 질문을 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도 어떻게 하면 더큰 양력을 또더 작은 무게로 만들어낼지에 대해서 공학자들이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 여러분들 나중에 훌륭한 과학자나 공학자가 되시면 그런 더 멋있고 더 훌륭한 비행기들 만드는데 또 일조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